저희 회사 뮤지션들이 또 갑자기 또 어젠가 연락하셨죠? 어제 연락했어요. 매일 시간 되세요 이렇게. 언제든 돼요. 언제든. 진짜 감사하죠 정말. 저희는 계속 아 VMC. 아 불러주시면 저희가 좋죠. 어, 아주 일 없는 친구들. 어, 언니 저 불러주지 저. 저 불러주지 저는. 아 다들. 팬이면 뭐. 야 로열티가 그렇죠. 높아요 여기 충성심이. 전 조티우라. 와 진짜.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저도 어찌나 정신 차려 보니까 깊게 발을 담그고 있네 진짜. 정신 차려 언제까지 게스트 이거 고정 언제까지 하게 계속 아니 그냥 재밌으니까 해야지 했는데 정신 차리니까 DJ를 계속 하고 있네. 와 이게 참 마피아 잘하세요? 마피아요? 네. 아 요즘 뭐 엉망진창이에요 저보고 나서. 진짜 예. 궁금하다. 성재형이 맨날 이겨요 거의. 얼마나 못하시는 거예요? 어휴, 그 정도입니까? 아 성재형 잘하던데. 성재 오빠가? 예. 성재 오빠 진짜 얕아. 잘해요. 진짜. 어 약간 안 맞게? 덩치 안 맞게? 아 잘하던데 되게 잘해. 아 지혜님이 성재형을 갖고 놀았다고? 아 아닙니다. 이야 아, 잘하시는구나. 져주시는 거죠. 그렇게 그게 더 기분 나빠. 그런 게 어딨어. 에이. 아 잘하시는구나. 아 지혜가 3인 마피아 옛날에는 셋이 했었거든요. 예. 그때 와가지고 그때 되게 깜짝 놀래게 이겨가지고. 아 저는 아직도 제가 마피아 걸리면 아직도 두근두근 해가지고. 엄청 티나죠. 아 티가 나. 아 진짜. 아 그 미칠 것 같아 그게. 아 얼마나 재밌을까 그걸 보면서. 야 저거 아니, 저거 걸렸네 이러면서. 이제 그거 알아요? 누가 마피아인지 알아요? 아 모르는데 이제 저는 티가 좀 나니까 아니 막 티가 막 나기 시작하고 단어를 얘기하는 그 입을 까는 게 니즈 까는 게 너무 보이는 거야. 그래 뱅뱅 돌아요. 아 이거 만들려고 뱅뱅 돌아. 아 만들려고? 네. 아 이거 완전 뜬금없는 걸로 주긴 하잖아요 맨날. 아 그래도 그렇게 이제 빌드업을 하잖아. 근데 오빠는 진짜 얍삽하게 그냥 얍삽해. 오, 요새는 얼굴 두껍게 집중 안 하면 했는지도 몰라요. 그 단어 나왔는지도 모른다니까. 맞아. 근데 넉살님은 스스로 겸연쩍어요. 이미 아 미칠 하기 전부터 스스로 겸연쩍어가지고 아 부끄러워하는 스타일이시구나.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이걸 얘기해야지 마음먹은 순간부터 겸연쩍어. 아, 집에 가면 잠을 엄청 자야 돼요. 너무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여기다가 진짜 아주 깊은 자에 빠진다고요. 아 너무 웃겨. 아 진짜. 아 근데 아 그때는 베이징 때는 오빠가 확실히 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아 오늘 저 보러 온다 그랬었어요. 영탐을 했었어. 그러니까 우리 좋은 얘기하자. 잘못됐어. 갑자기. 아니 이 폭정과 압제가 너무 길어진 거예요 이게 다. 성재 오빠 참 좋은 사람입니다. 아 대단한 분이죠. 네. 대단한 분인데. 네.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대타로 와서 느끼는 게 이 얼마나 독단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이렇게 참 군림에 있는 사람이면 모두가 쩔쩔매고 아 정말. 야 이거 없애야 됩니다. 이거 다 없애야 돼요 이런 거. 언니가 한 달 전부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창백해졌는데 오늘은 또 가벼운 발걸음. 아 미인. 아. 쥐잡듯이 잡는데. 제가 좀 잘 못한 수 있으니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그럼 이거 저기 처음에 이걸 따야 되죠? 네네. 아, 예. 그 멘트는 안 따도 되고 여기 아, 앞에 안녕하십니까부터 하시면. 아, 아 노래 듣고 와서 예. 멘트부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숙보 배달 플라스틱 그릇 1인당 연 1,300개 넘게 쓴다. 백투블랙입니다. 예.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1일 금요일 이번 한 주 격리 생활 중인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넉살의 텐 다시 돌아온 넉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첫 곡은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백투블랙이었고요.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배달 플라스틱 그릇 1인당 1년에 1,300개 넘게 쓴다 였습니다. 배달 음식 정말 저도
제가 참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예, 제가 또 혼자 살다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쌓입니다. 예, 이 배달을 줄여야지 줄여야지 하면서도 이 혼자 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그 밥을 짓고 제가 그 밥솥을 또 다시 닦는 것까지 생각했을 땐 이미 저는 이제 그 배달 어플을 켜서 찾고 있죠, 사실. 아, 이 배달 정말 저도 많이 시켜 먹는데 하하 이게 이 한번 주문할 때 한 명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가 평균 9개라고 하는데요. 메인 음식 용기, 곁들임 음식 용기, 뚜껑, 비닐랩, 소스 비닐 포장재, 비닐 포장 봉투, 포장 리본, 고무줄, 포장을 뜯을 때 쓰는 작은 플라스틱 칼까지 이런 거 다 합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양이 배달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배디도 얼마나 이 플라스틱을 정말 많이 받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연평균 계산해 보니까 배달 음식 이용자 1인당 1년에 쓰는 플라스틱 용기가 무려 1342개 정도라고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게 평균이니까 저는 아마 두 배는 될 거예요. 아, 이게 참 줄여야지 줄여야지 하면서도 아, 이게 참 이 크기가 너무 작거나 이물질이 묻었거나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분리 배출해도 재활용이 안 된다니 정말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 줄여야 됩니다. 예, 저도 항상 줄여야지 줄여야지. 그래서 그 참 정말 작게나마 그래도 깨끗하게 저는 좀 정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닐 붙어 있는 것도 다 떼고 예, 그렇게라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격리하는 사람들이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플라스틱 용기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환경을 생각하면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디 들으셨죠? 예, 저와 함께 줄이는 거 가봅시다. 사실 뭐 배디는 제가 두 배면 배디는 한 세 배 정도 되겠죠. 양을 더 많이 시킬 테니까 줄이세요. 제발 듣고 계시다면. 예. 배디가 요즘 다이어트 한다면서 일회용 용기에 든 현미밥을 엄청 먹고 있습니다. 예. 그거 뭐 근데 이거는 아마 닦아서 쓰시겠죠. 예. 오늘 꼰대로 유명하다고 소문난 유지혜님과 꼰대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시간 꼰묘 꼰묘해 하는 날입니다. 이분의 꼰대미 경험할 생각이 벌써 무섭습니다. 미리 대본을 받아봤는데 예, 약간 겁났습니다. 배텐 넉테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 녹음 전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미리 띄워놓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있는데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공짜인 고릴라로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고 멘트 하겠습니다.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넉살의테는 롤팩 매트리스 퀵슬립, 노랑푸드, 원하머니 보쌈족발, 유한양행 지르텍, 중고차는 리본카, 자담치킨, 반달섬시티, 국민인생 성원에드피아, 레이너썬팅 팬텀2, 프렌즈 아카데미, 코지마 안마의자,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개나리벽지, 차박텐트 아이두젠, 에싸, 에듀윌,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과 함께합니다. 뭘 빠따, 빠따를 외쳐요. 뭘 넉살 빠따 쳐야지 뭐 이런 얘기하고 있네. 야, 이 참. 잘해서 노잼이. 아, 얘 짜증나는 사람들이야. 여기 분들이 진짜. 아, 참. 프리 선언이죠, 이제? 예, 예. 댓글 너무 웃기다. 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자, 0704님. 오늘도 퇴근하면서 눈으로는 불 켜진 SBS 건물을 보면서 귀로는 배텐 들으면서 힐링해요. 자, 저도 작업실에서 건물이 보이죠. 오늘은 걸어와 봤습니다. 뒷문이 열려있는 줄 알고 거기로 들어오려다가 잠겨있는 걸 확인하고 정문으로 와서 예, 오늘 제가 대신 DJ 하러 온 사람입니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7911님 갑자기 롤케이크가 땡겨서 빵집에서 사 먹었네요. 롤케이크 안에 콕콕 박힌 건포도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7911님은 저랑 예, 같은 부류네요. 저도 항상 그게 조금 이 건포도가 조금 항상 걸려가지고 빼고 먹었었는데. 개구리님 퇴근하고 집에 와서 씻어야지 하다가
아직까지도 안 씻고 바닥에 누워있네요. 이왕 이렇게 라디오 듣는 거 배팅 끝나고 씻어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것도 저 우리 개구리님도 저랑 비슷하네요. 예, 끝까지 참다가 씻는. 예, 아, 푹 쉬세요. 쉬다가 씻으십시오. 예, 루모스님 요즘 포켓땡, 아, 저도 정말 많이 먹었는데 포켓땡 빵이 다시 유행하더라고요. 다들 추억의 포켓땡 띠뿌띠뿌 씨를 열심히 모으네요. 아, 저도 이거 좀 약간 좀 부끄러운데 세대 차이가 약간 느껴지는 단어라 책받침이란 거 썼었어요. 예전에 제가 거기에다가 모았거든요. 그래서 앞뒤로 꽉꽉 채워서 모았던 기억이 납니다. 0248님 쉬는 동안 할 거 없어서 땡플릭스 드라마 엄청 몰아봤습니다. 전 최근에 소년심판 봤는데 넉살님은 뭘 보셨나요? 아 저도 저 이 참 의도치 않게 저의 이제 생각과는 다르게 좀 쉬게 됐었는데 저는 사실 땡플릭스를 볼까 하다가 그 새로 나온 대작 게임이 있어서 그걸 미친 듯이 했습니다. 그리고 좀 만화책을 많이 봤어요. 예, 만화책 많이 봤습니다. 뭐 재밌다고 소문난 것들을 몇 개 봤습니다. 예, 요즘에는 던전밥이라는 만화를 보고 있습니다. 괴물들을 요리해서 먹은 뭐 그런 만화인데 참 재밌네요. 예, 이상 넉살의 프리 선언이었습니다. 아, 왜 자꾸 내 저 쳐다봐요? 네? 아 눈치 보이지 않아요? 마이크 체크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저 내 저 눈치 본 줄 알았어요. 저 일하고 있는데요. 아 항상 아, 마이크 아니에요. 아, 약간 무서운 분이네. 아니에요. 다 눈치 아니 다 눈치 보게 하시네. 약간. 아니 피디님이 맨날 눈치 보니까. 아 아니야 이 위치를. 어휴. 피디 기가 막혀. 야 이. 어따 이 참. 아닙니다. 아니 PD님이 맨날 내 눈치 보니까. 아 이 참. 아니 아 PD 아까도 솔직히 처음에 시작할 때 눈치 봤죠. 나 아 이게 눈치 보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라디오. 아 이. 아니 베리부터 정말 베리도 그렇고 유지혜님까지. 야 이거. 아 오빠한테 배운 거예요. 아. 오늘 조심해야겠네. 아, 선글라스 끼고 왔었어요. 아닙니다. 네, 자 가겠습니다. 예. 네. 대화가 안 통하지 싶다면, 남의 행동이 눈에 거슬린다면,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된다면, 당신도 꼰대일 수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가 아주 그냥 헷갈리는 당신의 꼰대 지수를 콕 집어 평가해드리는 시간. 아이쿠 내 마음이 정말 다시 한 번만 할게요. 눈치보다 놓쳤어. 마이크를 안 열었어. 눈치 그만 보세요. 피디님. 피디님. 긴장을 해. 왜 긴장을 해. 저까지 긴장되게. 피디님. 아 정말. 어, 땀이 나네. 아 진짜. 다들 긴장 풉시다 정말. 정말 피디님. 아 분위기가 팽팽해요. 여기 너무 공기가. 여기서 한 번 더 틀리면 큰일 나겠다. 이제 내가 틀린다고. 여기 내가 틀린다고 이제. 아 무섭네 이거. 자 가겠습니다. 대화가 안 통하지 싶다면, 남의 행동이 눈에 거슬린다면,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된다면, 당신도 꼰대일 수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헷갈리는 당신의 꼰대 지수를 콕 집어 평가해드리는 시간. 아이쿠 내 맘이 정말 꼬묘꼬묘해. 아 제가 드디어 이분의 꼰대 맛을 네. 봅니다. 아 지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예, 아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잘 부탁 제가 잘 부탁드리죠. 아, 이 지난번 스페셜 DJ 할 때 저와 지혜님 만남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아 맞아요. 못 만나서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살짝 이 라디오 들어가기 전에 살짝 느꼈는데 야 이거 뭔가 그때 만났으면 오늘 더 긴장이 됐을 것 같아요. 어 초반부터 기강을 아니 강하게 잡으시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런 거지? 별로 안 그랬는데 나? 일부러? 왜 그러는 거지? 일단 뭐 PD님도 뭐 살짝 눈치를 보시고 아 PD님 원래 제 눈치 많이 보세요. 아니 넉번넉번해님이 네네 어, 지혜님 BTU 입성 막내 넉살 저죠? 예 어, 기강 그치. 잡으시나요? 넉살 씨는 나이 이제 어린 지혜님에게 기강 잡히실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 잡히실 거예요? 아니 눈을 땡그랗게 뜨고 아니 아닙니다. 아 저는 나이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무조건 연차
와, 무조건 이 오래된 사람,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 좀 이렇게 경력이 쌓인 사람, 네. 그 사람들을 이제 위주로 아. 예, 이렇게 우러러보기 때문에 꼰대시네요. 생각보다. 예, 조금 위해줘도 꼰대를 빠져나갈 수는 없네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좀 기강을 좀 잡으실 예정인가요? 아, 아니요, 저는 항상 늘 기강을 잡지 않습니다. 어, 기강을 잡지 않으신다고요? 잡지 않는데. 예. 잡히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절대 잡지 않아요. 저는. 아, 제일 나이는 제일 어린데 기강을 잡는다고 이제 기강을 담당하고 있다고 일단 들었고요. 아, 지난번 이종범 작가님이 DJ 했을 때도 기강을 세게 잡았다는 소문이. 녹음 전에 핸드폰 알람 소리 울렸다고 기강을 잡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 그때 그때 들었는데 넉살 작가님도 예. 예. 핸드폰을 예, 전 생방 때였어요. 아, 네, 그러니까 진동해 놓으셨죠? 아, 진동해 놨죠. 오늘 까먹으세요, 그냥. 시계도 그 시계를 안 차고 왔어. 그 시계도 안 차고 다 끄겠습니다. 아, 여기서 울린 거구나. 예, 아 여기였습니다. 아 예. 아, 또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예. 그때 꽤나 된 일이지만 예. 아, 저 혹시 지금은 제 오늘 방금 약간 이렇게 뭐 앞서 이렇게 녹음했던 것들이나 제가 혹시 지금이라도 좀 다 잡아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어, 다 잡아야 될까요? 예. 어. 아, 저 그냥 편하게 대해 주세요. 아, 네네. 막 대하셔도 돼요. 아, 일단 처음엔 네. 풀어주겠다. 네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어, 지혜님이 보시기에 저는 좀 꼰대 같은지. 어, 일단 배텐에 올라면 꼰대가 아닌 분들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약간의 꼰대력은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서. 아하. 일단은 네. 요 팀 안에 들어와 있으면. 네네네. 하, 저도 사실은 근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 예. 그럴 것 같아요. 아, 일단 그럴 것 같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이따가 뭐 또 천천히 얘기 좀 해보죠. 그죠. 예, 바로 그럴 것 같다. 아, 아니,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아, 그리고 배디는 지금 말씀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네네. 배디는 꼰대입니까? 어, 지금 아니어도 늘 말할 수 있어요. 어? 언제나 예. 늘 오빠는 꼰대예요. 아. 네, 독재자. 독재자. 네. 그러면 이제 뭐 또 한 가지 좀 기억나는 거나 아 이런 부분을 딱 보면은 대디는 확실한 꼰대다 이런 거 있을까요? 오빠야 말로 약간 배로남불 아니에요? 아, 배로남불. 네. 아주 딱 그거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죠. 아,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나 뭐 저도 한 말씀 보태자면 네. 그 자신의 어떤 그 자기의 셀프 칭찬. 아. 자신의 대단함을 뽐내는 사람들이 이제 그 꼰대력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뭔가 좀 어려운 단어로 설명한다든지. 맞아요. 예. 맨날 이렇게 보면 맞춤법 약간 틀렸다고 얘기할 때도 많고. 그렇죠. 맞춤법. 그리고 뭐 저는 특히 막 모르는 단어들을 막 쏟아내면서 이게 뜻이 뭐 어쩌고 막 영어를 막 쓰고. 맞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영화 얘기하고 막. 하, 정말. 맨날 오빠 좋아했던 예. 영화 얘기하고. 참 꼴보기 싫어요. 외국 영화 좋아하세요? 저 외국 영화 좋아하죠. 근데 하지만 뭐 그렇게 뽐내지 않습니다. 아, 아니, 좋아하면 내가 재밌게 본 거지. 아, 그죠. 그거를 막 감독이 뭐 내용이 뭐 명작이네 이런 거 막 쏟아내거나 이러진 않는데. 근데 그 기억하는 부분이 다 먹는 부분밖에 없어요, 오빠는. 그래서. 아, 일관되네요, 확실히. 아, 좋습니다. 이 본 코너 들어가기 전에 네네. 코너 속의 코너를 먼저 해볼 텐데 바로 넙 그리고 제 쿵짝쿵짝해. 아, 요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지혜님 파트인데 제가 읽어버렸네요. 뺏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등에 땀이 솔솔 나고 있습니다. 저도. 네네네. 예, 쿵짝쿵짝해 해볼 건데요. 네. 예, 둘이 통했으면 금요일에 문자를 보내주신 분 중 랜덤으로 뽑아서 선물을 드리고요. 둘이 이제 안 통했다 이러면 청취자에게 드리는 선물은 없습니다. 예, 샵1077 문자로 보내주셔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자, 쿵짝쿵짝해 오늘의 주제는 평생 이 맛을 포기해야 한다면 맵고 짠 음식 vs 단 음식. 예, 음식 느낄 때 진짜 중요한 맛들이죠. 네네. 자, 둘 중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바로 가면 되죠? 맵짠 대 단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맵짠 예. 대 단입니다. 네. 자, 맵짠 대 단. 하나, 둘, 셋. 맵짠. 별로네요, 저랑. 저랑. 아, 네네, 맞습니다. 아, 아하. 매운 걸 못 드시는구나. 아, 근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군요. 네네. 아, 그러면 제가 잘못 말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맵짠을 전 선택하는 거니까 저도 단으로 갔었어요. 아, 그런 게 어딨어. 아하. 정신을 잘
어텐션 플리즈.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기강이 바로바로 잡히네요. 아 아니, 저는 그냥 당당하게 딱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생각해가지고 어, 아, 포기해야 된다. 네. 아 그러면 저도 단이에요. 어, 아, 알겠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예 아주 긴장이 되네요. 긴장이 돼서 포기해야 될 음식인데 저도 잘못 말했습니다. 저는 단 음식을 포기하겠습니다. 오, 네. 어, 그럼 이거는 갔네요. 아, 네, 갔습니다. 예. 아, 매운 거 잘 드세요? 잘 먹진 못하는데 네네. 포기해야 된다면 차라리 단 걸 포기하는 게. 아, 당이 잘 안 떨어지시나 봐요, 그러면. 어, 당이 떨어질 때 먹긴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단 거를 즐겨 먹지 않아요. 어. 예. 뭐 초콜릿 같은 거 막 좋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초콜릿을 막 즐겨 먹거나 사다가 잘 안 먹어요. 예. 저는 단 걸 되게 좋아해요. 어? 어. 잠깐만. 근데 왜 단 거를 포기하셨어요? 하지만 매운 걸 더 좋아합니다. 아, 둘 다 좋아하는데 더 네네. 좋은 것 쪽을 네네. 선택하셨구나. 약간. 매운 거를 좀 잘 드세요? 매운 거 진짜 잘 먹어요. 어느 정도 단계까지? 뭐 불닭은 뭐 아, 불닭은 간단하게? 뭐 껌이죠. 와, 진짜로? 네. 아, 그러면 잘 드시는구나. 네, 잘 먹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좀 뭐 엄청나게 뭐 매운 음식 중에 뭐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저는 저 방금 먹고 왔는데 아비 그 아 땡땡 아, 아비 땡 예, 카레 있잖아요. 카레 예. 아, 말 안 했죠 저. 잘 넘어갔어요 피디님 아시죠? 예, 예. 네. 아 땡땡 카레에서 제 지존 단계. 저 항상 늘 방금도 먹고 왔어요. 와 그거 저는 그 중간 단계 다음에 하나 있고 지존 단계인가요? 아 네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 중간 단계보다 매운 것도 한 두 입 먹고 와 이거 다시 시키지 말아야겠다 했는데. 네, 근데 맛있습니다. 저는 그거 지존 단계 잘 먹어요. 와, 아니 저는 그 아땡땡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 제가 이게 좀 20대 초반 때 생긴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어, 이때 이제 약간 좀 밥을 이제 약간 소개팅 같은 거였어요. 근데 밥을 여기로 먹으러 간 거 처음에.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뭔지도 잘 모르고 처음 가본 네네. 식당이었는데 어, 저 매운 거 잘 먹으니까 매운 거 먹을게요 해서 그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래서 땀 뻘뻘 흘리고 예. 콕 계속 풀고 소개팅에서? 예. 아, 그래서 뭐 재밌었겠다. 카레인 줄도 모르고 들어갔던 예. 기억이 납니다. 아하, 예. 그러면은 좀 싫어하는 맛은 혹시 어떤 맛을 좀 싫어하시나요? 전 신 거 좋아하고 어. 매운 거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건 약간 쓴 거? 아. 야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치커리 같은 거? 어. 쓴 거. 어. 쓴 박이. 아, 지금 너무 싫어요. 어. 아, 쓴 맛. 샐러드 너무 싫어하고. 어. 네,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 약간 육식파. 네. 일단 야채랑 고기 중에는 일단 고기 쪽. 네. 아, 향 나는 거 안 좋아해요. 어. 고수 이런 거. 아, 어. 저도 고수를 못 먹어요. 그죠? 예. 저 못 먹겠어요. 깻잎 정도는 어떠세요? 아, 깻잎은 되게 좋아해요. 이상하게. 어, 깻잎 같은 괜찮고. 한국인의 입맛. 한국 사람. 좋습니다. 네. 아 근데 오늘 코너 속의 코너 쿵짝쿵짝의 결과는 제가 뭐 약간 실수를 하긴 했지만 네. 통했습니다. 오. 예 일단은 선물 챙겨드리니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예 그럼 잠시 후 2부에서 본 코너 꽃묘해 죄송합니다. 아 꽃묘해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하나 듣고 올까요? 예 윤종신님이 부릅니다. 두 이별 듣고 오겠습니다. 발음이 어렵다. 꽃묘. 아, 정신 챙기라고 지금. 이게 저냐? 1분이면 몇 번을 저냐? 로켓펀치를 틀어야지. 아, 로켓펀치 온다면서요. 봤는데 그 올린 어, 거. 이번 주, 네. 랩펌 아니야 이런 것까지는 나오고 병뚜껑은 왜 준비해요? 병뚜껑은 왜 준비해? 도로 치기로 한 번 왜 맞아? 병뚜껑 대학교 때 병뚜껑 놓고 엎드려펴치 했던 거 원상폭교? 언니 언니 무슨 삶을 사신 거예요? 야 군대보다 더하네. 이 시간에 오빠한테 카톡이 왔어. 뭐래요? 둘이 하나도 안 맞는데 맞는 척하는 게 기괴하다. 라고 저는. 와 진짜 꼰대다. 진짜 꼰대다. 아니 종종 당당하게 채팅창으로 나타나세요. 맞아. 맞아. 왜 뒤에서 또 음흉하게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그니까. 사랑의 말이야. 잘 맞는 것 같은데 왜 또 시작부터 초를 치고 있어 이 형은 또. 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이 농담인 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나 진작 변화가시네요. 아이 농담이 네. 진짜 농담입니다. 오랜만에 저기 저 형님 누구지? 그때 저랑 했던 영국 형님 이후로 또 저를 바싹 긴장하게 하시네요. 영국 오빠. 예, 영국 형님한테 혼쭐 났다 인생 배우고. 아 왔거든요. 진짜요? 네. 아. 더 맞아야 된다 삶에서. 아쉽네요 이번에 한번 뵀었어야 되는데. 아 긴장돼요 긴장돼. 아 영국 오빠 곱창 먹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야. 노래랑 2부 들어가기 전에 노래를 좀 들을게요. 네 윤종신님의 이별의 온도로 노래.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이별의 온도 듣고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네.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올릴게요. 예 윤종신님의 이별의 온도 듣고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기괴하다? 준비되셨으면 어우 큰일 날뻔했다. 큰일 날뻔했어. 방해금지 모드를 또 안 해놓고 있었네. 야 또 오늘 진짜 뺨 맞을 뻔했다. 야 진짜 위험했다. 아 제가 때리진 않아요. 그 가림막이라도 없었으면 저 진짜 오늘 불안했을 거예요. 그쵸 그쵸. 아닙니다. 자 가겠습니다. 지혜님 미간이 찌푸러졌다. 아니, 아 그래요? 아닙니까? 아,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절대 아닙니다. 그냥 막 하셔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막 하셔도 돼요라는 말 적당히 이제 받아들이시고. 아 예. 절대 막 안 하죠. 예. 자 가겠습니다. 넉살의 텐 2부의 문 열었고요. 꼰제 유지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코너 꽃묘꽃묘회 어떤 코너인지 지혜님이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꽃묘꽃묘회는 왠지 기분이 묘한데 설마 저 꼰대라 그런 건가요? 싶은 순간을 보내주시면 저 지혜가 별점으로 꼰대지수를 평가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우물정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거나 금요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가장 꽃묘한 사연으로 뽑힌 분에게는 연잎밥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좋습니다. 연잎밥. 어, 연잎밥 선물 참 특이하네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꽃묘 사연 만나보시죠. 네, 민초단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예. 회사에 신입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다들 자기소개하는데 꼭 MBTI를 넣어서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선배인 저희에게도 MBTI를 물어봅니다. 전 솔직히 MBTI로 사람 성향 나누는 것도 좀 그렇고 초면에 제 MBTI 알리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의 기본인가요? MBTI로 자기소개하는 게 좀 별로인 저. 꼰대라 그런 건가요? 야, 일단은 사연에 젊은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젊은이라는 단어가 일단 등장을 했고요. 민초단님. 그러네요. 예. MBTI 뭐 사실 이제는 유행을 이제 지나서 그냥 뭔가 정착이 된 느낌이죠. 뭔가 그죠. 예, 한때 유행보다는 이게 진짜로 과학적으로 네네네네. 뭔가 막 접근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네네. 자 MBTI를 첫인상을 나누고 구별 짓고 좀 근데 약간 그 있긴 있는 것 같아요. MBTI로 좀 첫인상이 혹시 MBTI가 저는 ISFP입니다. ISFP. 오 이거 이거 좀 흔치 않은 MBTI 아닌가요? 그런가요? 좀 모르겠어요. 전 MBTI를 신경을 잘 안 써가지고 혈액형을 좀 신경 쓰는 거 아닌가? 어? 저도 그쪽이긴 한데 예, 저도 역시 꼰대시네요. 아, 왜냐면 혈액형이 좀 간단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예, ISFP. 아, 그리고 살아온 환경에 따라 잘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MBTI가 그렇죠. MBTI가 뭐가 중요합니까? 예,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혈액형은 혹시 전 A형입니다. 어? 아 무슨 형이세요? 저도 A형입니다. 아, 저도 A형이에요. 올바른 혈액형을 가지고 네. 태어나셨군요. 아 A형이죠. 네. 아 혈액형은 A형으로 봐야지. 깨끗한 피를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아, 예 어쨌든 같은 혈액형이 저는 네. MBTI가 ENFP거든요. 아 진짜요? 예. 어 진짜 저랑 안 맞는 혈액 안 맞는 MBTI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되게 상극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오, 예. 아, 그래도 저는 혈액형이 맞아서. 그렇죠. 혈액형이 맞네요. 네, 너무 예. 좋습니다. 아, 근데 혈액형도 주변에는 혹시 혈액형이 A형 친구들이 많은가요? 아니요, 저는 B형인 친구들이 많아요. 저도요. A형끼리 또. 맞아. A형끼리 또. 아, 또 너무. 아. 그러네요. 어, 이거 참. 아, 혈액형이 이제 사이언스예요. 아이. 그런 게 어딨습니까? 아. 그런 게 어딨습니까? 네. 예. 그리고 베디는 B형으로. 그렇죠. 베디는 B형이죠. 오빠 B형이에요? 와 대박이다. 어. 되게 B형 안 같은데. 트리플 A형 같은데? 아, 뭔가 저희가 알고 있는 A, 아, 내향적인 A형 스타일. 어, 그거를 모든 걸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약간 뒤돌면은 뭔가 꽁에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런 느낌인데. 어, 그럼 다시 이 사연으로 돌아가서 민초다님이 보내주셨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딱 이제 신입 딱 들어왔는데 제 MBTI는 못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까 근데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약간 그래도 약간 직장 상사나 뭐 선배분들은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도 많을 거고 한데 그렇죠. 굳이 MBTI를 말해야 되나 궁금하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오, 야 이거 뭔가 아니 뭔가 근데 이게 그 꼰대라기보다는 이 엄청 쿨레가 진동을 하네요, 지혜님이요. 아, 저 좀 쿨해요. 어, 그러면은 요 민초다님 사연 네네. 꽃묘 점수 좀 몇 점 정도로? 어. 예, 좀 느낌이 어떤지. 어 그러면 어 몇 점 같으세요? 아 아니야 몇 점 꼰대 같으세요 이분? 저는 일단 저는 근데 꼰대 같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요즘에 네. 이 반대부 세력들이 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네. 너무 MBTI 뭐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막 MBTI 제가 뭐고 뭐 저는 이래서 뭐 이라서 뭐 외향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맞아. 것보다 어 근데 그 어 그래 알겠어요. 근데 뭐 내 것까지 뭐 알려줄 필요 있나? 그럼 아, 그렇게 대수인가? 그리고 MBTI로 이렇게 좀 재단하려고 하는 형식으로 다가오나? 아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반대 세력들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내가 아니지 않나 일단. 맞습니다. 네 해볼까요 꼰대 점수. 그러면 꼰대 점수가 이렇게 좀 꼰대가 아예 아니라고 판명되면 점수를 주시나요? 어, 네 그럼요. 어 그래요? 점수를 줘야죠. 이분도 꼰대 예. 자기가 꼰대라고 생각하니까 보낸 거니까. 저는 점수를 드릴 만한 포인트는 젊은이밖에 없어요. 아 젊은이요? 아 진짜? 요즘 젊은이들은 요거 자체가 아 그죠 그죠. 어허, 이분도 뭐 그렇게 나이가 많으실 것 같지 않은데. 아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 꽃미 점수는 몇 점일까요? 전 3점 드리겠습니다. 오 3점. 네. 3점이면은 베디가 이제 또 베디의 그 전통이 살짝 있다고 3점이면은 맞아요 맞아요. 3점 딱 3번. 네. 어 3점이면 근데 꽤 높은 점수 아닌가요? 어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 이 정도면 평균. 평균. 아. 1에서 5 중간 3 땅. 오, 땅. 땅. 네. 오 알겠습니다. 어쨌든 완벽하게 꼰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아 네. 왜냐면 이걸로 기분이 별로일 것까지는 없거든요 또. 아니 기분이 꼭 별로여야 돼? 아 그렇네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별로일 아. 것까지는 없는데 굳이 별로라고 하는 거면 야 이것도 배우고 갑니다. 아. 맥락을 놓쳤네요. 네네. 어, 기분이 왜 별로야? 어, 저 사람 저렇구나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것을. 어, 그렇죠 그렇죠. 야 네, 민초다님 별 3개입니다. 예, 기분 푸세요. 네. MBTI로 예, 처음 다가오는 신입 사원에게 기분 푸십시오. 예. 네. 좋습니다. 다음 사연 한번 가볼까요? 네, 973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회사에서 얘기를 하다가 과장님은 장년이고 부장님은 중년의 나이네요? 라고 했는데 두 분 다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과장인 내가 마흔이고 부장님이 마흔일곱밖에 안 되는데 중년이라고 하면 어떡해? 중년이라고 들으려면 50은 넘어야지? 자네 숫자 셀 줄도 모르나? 장년, 중년 호칭 틀렸다고 이렇게 화내실 일인가요? 두 분 너무 꼰대 아닌가요? 야,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 9736님. 네네. 야, 이게 참, 이 호칭. 네네. 근데 이게 사실 그 나이대로 돌입하면 네네. 하, 조금 예민할 수 있어요. 예민할 수 있어요. 네네. 예, 그렇죠. 젊었을 때나 뭐 10대에서 30대 사이는 뭐 그렇게 크게 영향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나이가 저도 마흔을 넘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국어사전에서 보면 장년, 네네. 활동이 활발한 서른에서 마흔 안팎의 나이고요. 중년은 마흔 살 안팎의 나이, 대로는 50대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 근데 이러면은 맞게 쓴 것 같긴 한데 이게 어감상 중년이 50대 이후 같아서 이제 화를 내신 것 같은데 네네. 사전적 의미는 또 그게 아니네요. 화를 내신 의미랑 또 다르네요. 허허. 자 그러면은 마흔 일곱밖에 안 되는데 중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중년들이라면 50은 넘어야지.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저랑 같이 할머니 옷을 사러 갔었는데 네. 아, 그 주인분이라고 해야 되나? 사장님. 네, 가게 사장님. 예. 아, 할머님 뭘 다 입어도 잘 어울리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할머니가 내가 왜 할머니야? 이러면서 아. 엄청 화를 내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어허. 그래서 예. 뭔가 충분히 저는 이 분들의 아.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묘해져요. 이 지은님한테 살짝 궁금한 게 베디 네.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어디 선에 용납이 되나요? 전 사실 중년 장년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아우 그래 중장년 이런 단어 네. 왜? 이 단어를 아예 아, 어. 중년은 들어봤는데 장년은 네. 처음 들어봤어요. 어. 그래서 그냥 아저씨 삼촌 이런 거로만 알지. 그렇죠. 뭐, 네, 뭐 중장년 뭐 아우 뭐 장년 중년이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는 사실 잘 말 안 네, 하니까. 그냥 오빠 삼촌 뭐 아저씨 이 정도만. 그 베디는 잠깐만 오빠. 예, 다음 단계가 삼촌인 것 네네. 같고요. 그 다음 단계는 아저씨까지 이제 3단계가 있는데 베디를 이제 딱 표현하자면 3단계 중에 어디에 들어갈까요? 오빠 보고 있잖아요. 어, 오빠. 아, 네. 근데 예. 저한테는 오빠죠. 저한테는 오빠인데. 네. 하지만 이게 지금 베디랑 이제 친해져서 그렇지 이 친해지기 전에 딱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다 아니면 그냥 뭐 그냥 잠깐 이렇게 봐서 인사해야 되는 분이다. 그럼 속으로. 어우 저분 아저씨 이런 어, 삼촌 이런 느낌 아 사장님 이럴 것 같아요 아 사장님 사, 네. 아 사장님이 네, 나오네 사장님. 어허 네. 사장님 아, 네. 어, 어, 베디는 약간 사장님 네. 스타일 아니면 선생님 아 근데 베디가 이제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우리 베디 네. 그 풍채를 보면 사장님이 맞아요 그쵸, 실내 골프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그쪽 계통이에요 제 아, 느낌상 네네. 어울리네 어울리네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네네. 자 근데 이게 참 어 이게 느끼기에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단어긴 단어예요 그냥 어감상 어떤 네. 사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어, 중년이시네요 뭐 장년이시네요 이렇게 딱 중년 하면은 뭔가 꽃중년 뭐 이렇게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젊은 그런 계층보다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으나 어, 뭔가 좀 예, 멋스러운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네네. 어쨌든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표현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쁠 수는 있으나 네네. 이 정도 화내는 게 조금 저 이상한 거 아닌가 또. 어 화가 그쵸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 어 이거는 좀 또 받아들이시네. 이렇게 네, 기분 나빠할 수 있다. 어 네네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어. 네 그렇습니다. 어 이거는 또 왜 이렇게 쿨하게 또. 뭘 쿨하게 받았다는 거죠? 아니 뭔가 아, 또 아니 네네. 왜 이렇게 화를 내나 이렇게 아, 말할 수도 네네. 있는데 아니 그냥 그 나이 들어 보이길래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나 아 근데 화를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화를 낼 수 있다는 상황이에요. 제가 아~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요분이 저는 네. 이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거든요, 사실. 아, 약간 좀 예민한 걸 수도 있을까. 나이 한 살 먹는 게 어? 좀 힘들잖아요. 지혜님도 여기 팀에서는 막내지만. 저도 좀 나이가 먹은 편이라. 그러면은 좀 평소에 그래도 좀 더 어리게 보시죠, 많은 분들이. 어, 네네, 그쵸. 어린 애들이랑 같이 살았어서. 네. 젊은이들? 네, 젊은이들이랑 같이 살았어가지고 좀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서른 중반이 넘은 나이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냥 많은 분들이 저는 그냥 제 나이로 보시거든요. 어, 몇 살이세요? 저는 이제 올해 36이거든요. 혹시 나이가? 전 서른. 아, 네. 아니 그러면 뭐 친구네 친구. 네, 아빠가 10살까지는 맘먹으라 하셨거든요. 아니 근데 아버님의 뜻에 따르면은 이 저기 뭐 과장님 부장님이 이렇게 화낼 게 아닌데. 그렇죠. 예, 아니 뭐 그러면 좋습니다. 네. 어 이거 좀 궁금한데 이 과장님 화를 낸 과장님 꽃미 점수 좀 궁금한데요. 저는 2점 드리겠습니다. 어. 아니 잠깐만. 아 이거 2점밖에 안 돼요? 어, 네. 화를 낼 수 있어요 충분히. 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화가 날 때도 있거든요. 제 나이를 가지고 뭐라 할 때. 어? 어떤 네. 경우 혹시? 아 막내가 예. 제 나이 가지고 약간 좀 저희 팀 막내가 약간 예. 나이 가지고 좀 저를 놀릴 때가 많거든요. 아, 그래서 뭐 혹시 어떤 식으로? 그냥 늙은이라고 할 때도 많고 그냥 아. 조그만 게. 아, 네. 아 일단은 네. 저 서른이 넘었으니 서른이니. 어 근데 저 되게 당돌하네요. 예, 네, 멤버분이. 제 네 클라이밍이 제 머리 위에서 클라이밍하는 게 특기인 친구라서. 이쪽에서 정수리에서 댄스로 그냥 네.
아하. 근데 팀 분위기가 좋은가 봐요. 아, 그럼요. 그럼 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레드벨벳 사이코 듣고 오겠습니다. 사이코야? 어, 좀 하드하네. 복수하시는 거죠, 지금 저한테. 캐시트에 적혀있는 건데. 아, 캐시트에? 아. 어. 어이구야. 땀을 흘리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표정 펴야 되는 거죠? 아, 표정 펴셔야 돼. 네. 네. 야, 근데 또 요거는 또 별을 두 개를 주시는구나. 아, 웃기네, 이거. 야, 근데 이 저기 베텐 팀이 막내분이 서른이면은 다들 나이가 엄청 많구나. 고였네, 고일대로 고였네, 이 팀이. 다 어렸었는데 다 야, 나이 같이 먹었어. 같이 갔구나. 6년 지났어. 아, 어우. 저도 베텐 맨 처음에 그냥 게스트로 왔을 때 어렸죠. 야, 아니, 그러면 몇 년인가? 몇 살 때 시작을 하신 거예요, 베텐은? 베텐이요? 베텐은 베텐 게스트로 왔을 때 그래도 한 4년 전 이럴 때. 야, 오래됐구나. 그래도 맞네. 아, 요즘 애들 너무 어리잖아요. 아, 그래 또 고령화 사회가 됐어. 영포티. 영포티예요. 영포티. 영포티. 왜 그래 하지 마. 릴포티는 어때? 릴포티. 요즘 외국 래퍼들 다 릴 붙이잖아요. 릴. 릴 뭐 릴 베이비, 릴 웨인. 예, 그게 이제 뭐 작다, 뭐 젊다 이런 거를 뜻하는 슬랭이니까. 나 몰랐어, 진짜. 그 리틀의 릴이에요, 리틀의 릴. 나 영보다 너 괜찮은 것 같아. 릴포티. 릴포티 괜찮아. 릴포티 멋있어. 릴포티. 릴포티는 지금 당장 현역으로 떼도 돼요, 래퍼 현역으로. 그 정도 이름입니다. 그럼 7년 뒤에 릴피프티로. 릴피프티로. 릴피프티가 돼버리는 거죠. 50센트 이후에 이제 또. 릴 50로 50센트 네, 50센트 이후에 50으로 또 돌아오는 거지. 아하. 아아 그럼 익명 이후 요걸로 또 이어서 가나요? 그 다음 사연 네. 다음으로 네, 익명 이후 3번. 아 이거 웃기네. 아이고. 자, 가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왔는데요. 아, 지금 보니까 지혜님이 어떤 이 꽃묘 점수를 매겨주시는 스타일이 조금씩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냥, 벌써? 예, 그냥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야. 아, 맞아요. 그쵸. 제가 보니까. 맞아요. 예, 제가 혹시나 맥락을 찾고 있었는데 그냥 흐름에 몸을 맡길게요. 나, 그쵸. 흐름에 맡겨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사연 또 가볼까요? 네. 익명 윤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대학교에 입학한 새내기입니다. 동아리를 모집하고 있길래 그냥 모집 요강을 읽고 있었는데 어떤 선배가 와서 묻더라고요. 지혜 너 동아리 활동할 거지? 그 뭐 할 거니? 전 동아리 생각이 없어서요. 어허 지혜야, 동아리 활동 같은 단체 생활을 해봐야지. 동아리에서 배운 거 나중에 사회에서 써먹기 얼마나 좋은데. 이것부터 사회생활이 사회생활. 공문도 써보고 술자리 예절 같은 거 배우고 얼마나 좋니? 하면서 자기가 있는 동아리를 들으라고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전 진짜 생각이 없었는데 동아리가 사회생활의 시작이라고 자꾸 설득하는 이 선배 꼰대죠? 야.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약간 학교도 잘 못 다녔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뭔가 그 선후배나 뭐 사회 어쨌거나 대학교가 그 사회생활의 첫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회생활이. 예, 예. 그래서 저는 뭔가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해야 사회 생활을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 약간 지금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문화잖아요. 지금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 동아리 자체도 조금 한번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생각합니다. 일단은 동아리를 들은 게 좋다고 생각이 든다. 네네. 이 사연을 봤을 때. 그렇군요. 대인 관계성도 유지하고 약간. 그렇죠. 동아리 들어가면은. 그 혹시 동아리 생활 같은 거 혹시? 저는 대학을 안 다녔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동아리 대신 저는 회사에 들어갔죠. 그렇죠. 좀, 거기에서 네. 또 뭔가 배운 게 있을 거고. 네, 그렇죠, 그렇죠. 왜요? 그런데 그러면 팀 활동을 좀 하면서 네. 그 이제 이 거기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사회생활 이런 거 좀 있을까요? 그 안에서 들을 그냥 윗사람들 말 잘 듣고. 아, 막내 멤버가
아유 늙은이 막 이런 식으로 놀릴 때 대처법. 아 그 멤버들이랑은 뭐 가족같이 지내면 되지만 예. 약간 회사 분들한테는 어. 어 알려줄 건 알려주고 어. 배울 건 배워야 된다. 어. 네네 적당히. 그죠 동료들이랑은 뭐 잘 지내면 좋은 거. 허허. 그래서 이 동아리 활동이 이제 지은이 보시기에는 이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생활에. 아, 네, 그쵸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선배의 약간 말투가 좀. 아 뭔가 다 안다는 듯이 이렇게 다가오는 게 조금. 왜냐하면 이분 다 겪어봤으니까 하는 말이거든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막내가 아 자꾸 막내를 얘기해서 막내가 약간 좀 대바라져 보이지만 대바라진 친구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걸 말함으로써 더 강력해지는 의미를. 아, 네. 네. 아니 네. 막내가 가끔 무슨 행동을 하면 아, 내가 한 번씩 해본 행동이니까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걸 한 번씩 알려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걸 알려주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지적하고 네. 이런 것들을. 잔소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지. 안 좋아해가지고 말을 안 하거든요. 차라리. 근데 약간 그런 생각 아닐까요? 아 일단은 네 선배가 다 해봤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에. 아, 네. 좋은 의도에. 그렇다면 혹시 이게 이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해오고 네 팀 생활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동아리 생활을 못 해봤으니까 네네. 만약에 대학을 간다면 어떤 동아리 좀 해보고 싶은 동아리 같은 게 있을까요? 해보고 싶은 동아리? 동아리가 뭐가 있어요? 저는 동아리 뭐 몰라서. 만들면 다 있죠. 만들면 다 있어. 저는 뭐가 있으려나? 전 영어? 영어 동아리? 네. 아 이미지까지 관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뭔가? 아니요. 영어로 약간 회화? 영어 회화. 와. 제가 영어를 좀 못하거든요. 아 근데 되게 좀 뭔가 되게 실리적인 어떤 그런 동아리를. 아 술 동아리. 술 아예 그냥 술 동아리가 있어요? 술 먹는 동아리가 있어 아예? 아니면 뭐 아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같은 동아리 있잖아요. 칵테일 동아리? 어, 칵테일 동아리. 어 그거는 좀 멋있다. 와인 동아리. 어 저기 우리 영포티 우리 네. 작가님께서 댄스 동아리 뭐 방송 동아리 연극 밴드 동아리도 있고 지금 충분합니다. 아, 지금 충분해서 아 그렇지 뭐 노래도 하고 댄스도 하고 하니까 테니스 약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 스포츠 관련 네 저 스포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운동을 워낙 안 해가지고 어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일단은 아, 이 저게 좀 제가 보기에는 말투가 확실히 좀 꽃며 점수가 좀 높을 것 같은데 지혜님 생각은 또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선배님 꽃며 점수는 몇 점일까요? 1점. 이것은 네. 친절이다. 네, 오늘 별로 센 게 없네요 근데. 이건... 세야 재밌는데. 아 조금 근데 이게 참 네. 어, 저는 근데 이렇게 저도 이게 참 동아리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네. 뭔가 그냥 애시당초 바닥에서 굴러온 인생이라 이게 참 이렇게 다가오는 분들은 사실 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그죠 그죠 그죠. 예, 일단은 잔소리가 아, 뭐 사회를 알면 얼마나 알아 이렇게 처음에 느껴지는데 네네. 일단은 지혜님은 이 선배님은 다 자기가 해본 것이다. 좋은 의도로 다가온 것이다. 그죠 그죠. 그는 꼰대가 아니다. 그죠 그죠. 나중에 필요한 날이 있다니까요 이 선배가. 야 지혜님아 야 이제 알겠다. 아닙니다. 뭔가 알 것 같아. 아닙니다. 오케이. 야, 이분도 나중에 진짜 꼭 이 선배님 생각날 거예요. 그 아니, 선배가 왜? 생각이 네, 날 정도로. 네, 그죠 그죠. 아 좋습니다. 네, 그죠. 자 뭐 하나만 더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죠. 네네, 네. 800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저희 팀 직원은 총 5명이고요. 저는 경력 나이 모두 위에서 두 번째인데요. 오. 최근 제게 오랜만에 여친이 생겼습니다. 연애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황. 아직 조심스러워서 팀에 말 안 하고 연애를 하는 중이었는데요. 막내 사원에게 우연히 제 연애를 들켰습니다. 어? 있잖아. 아니 나 연애한다고 팀원들 앞에서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진짜 비밀이다. 그 연애 연차도 꺼내지 말았지? 그쪽이 꼭 약속 좀 해줘. 이렇게 비밀이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요. 아니, 이 신입이 다 같이 밥 먹을 때 여자친구분이랑은 잘 지내세요? 라고 실수로 얘기를 꺼내더군요. 덕분에 제 연애사가 다 공개됐습니다. 물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지난 일이고 큰일도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도 되지만 신입이 너무 괘씸해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이런 저 꼰대인가요? 하하 이거 참 아 이거는 뭐 저 신입이고 뭐 꼰대고 이런 거보다 아 그 저 비밀로 해달라는 거 그거를 말하고 있네 또 이분은. 네네네. 하하 아니 이 회사에서 참 이 사생활 네네. 비밀로 하는 스타일, 솔직하게 전부 말하는 스타일 좀 이런 게 있는데 네네.
이 비밀로 하는 스타일 여기 딱 여기 대본에 써 있습니다. 베디 모든 것이 비밀에 쌓인 사나이. 완전 안개 속을 거의 안개 속에 숨어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비밀이 숨기는 게 아니라 비밀이 없는 거 아닐까요? 아 아예 없어서 일단도 드러난 게 전부인 거지. 아 근데 저는 예전에 그 같이 하면서 네네. 그 저희가 그 카드 타로점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아 우와 재밌겠다. 그때 이제 베디의 어떤 음흉한 진실이 약간 밝혀져서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왜요? 뭔가 뭔데요? 뭔데요? 몰래 막 보는 거 좋아한다. 뭔가 뭘 찾아보고 그런 것들이 들켜버렸거든요. 네. 전 그때 베디의 눈을 봤어요. 흔들렸어요? 아 흔들린 정도가 아니라 검은 자를 못 찾았어요. 검은 자가 없었어요 그때. 근데 평소에도 근데 찾기 힘든다고 오빠가 진짜 자 그러면 이 상황 네네. 아, 근데 신입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 신입이 잘못했죠. 네. 잘못했죠.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요거는 그러면은 화 나는 게 좀 당연하다. 화는 충분히 낼 수 있지만 이것도 실수로 말한 걸 수도 있고 이게 약간 좀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분이 약간 좀 못되게 굴지 않았을까. 신입이 일부러 그랬다? 응, 일부러 그랬다. 저도 근데 살짝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 이거 왜냐면 이게 꼭 약속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 그리고 갑자기 여자친구분이랑은 잘 지내세요? 이 얘기를 한다는 게 굳이? 이거는 네. 보니까 지금 지혜님 말씀대로 신입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다. 맞아요, 예. 맞아요. 8002님이 러블리즈 멤버들은 좀 멤버들이나 친구들끼리는 비밀이 좀 많은 편이에요? 저희는 8명이 다 친구가 많이 없어요. 아 서로 친하구나. 네, 그래서 저희끼리 친해가지고 저희끼리 비밀을 잘 말하는 스타일이라. 아 진짜 정말 친한 네. 팀원들. 근데 저희끼리 비밀을 말해도. 저희끼리는 소문이 나더라고. 사람이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아 그렇네. 아이 그쵸 우리끼리만 하고 팀원들한테 말하지 마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다 알고 있고 결국에. 그러니까, 근데 우리만 알고 있어. 늘. 아 그러면 그러니까 다행이죠. 그건 다행. 그건 너무 좋은 건데. 아 또 팀 분위기가 나오네요. 아, 팀 참 분위기 좋네. 네 팀 아 진짜 분위기는 진짜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근데 저도 지금 이 사연은 아무리 봐도 아하 지혜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입이 이 8002님한테 뭔가 좀 8002님을 그러니까 선배님을 좀 네네. 뭔가 좀 안 좋게 보고 있다. 한방 매긴 게 아닌가. 맞아 한방 매겼어요 이거는. 좋습니다. 그럼 이분의 꽃며 점수 이 화가 나는 이 마음 꼰대가 맞나요? 이 점수는 몇 점일까요? 저는 4점 드리겠습니다. 아니 평소에 잘하세요. 그러니까 화낼 수 있는데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분명 8002님이 뭔가 잘못을 했을 네네. 것이다. 평소에 얼마나 꼰대 행동을 했으니까 약간 이게 그렇지 않았을까요? 깊은 뜻이네요. 그죠. 정말 저는 근데 사실 이거 약간 설득됐습니다. 지금 지혜님한테. 약간 좀 그렇죠. 일리 있어요. 그죠.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꼰대 네네를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의 꼰대는 마지막으로 사연 읽은 8002님 어? 네. 어 그래요? 이분 점수가 네. 일단 제일 높았죠 4점으로 네. 점수가 제일 높기도 하고 평소 자기 행동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사연 네. 보냈는데 분명 내용에는 그 내용이 없었으나 네. 신입이 분명히 아니, 물론 안 그러셨으면 너무 예. 다행이지만 그래도 신입이 그랬다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가죠. 야 이거 꽃묘에는 네. 진짜 묘하네요. 이게 엄청 묘한 지은님이 다 끌고 가시는 어쨌든 저도 근데 뭐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은님 말이 충분히 좀 설득이 됐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꼰대 8002님이었고요. 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야 세상에 아무리 봐도 저기 과장님 이분 이상해. 나이 듣고 이렇게 막 화내는 이 과장님이 꼰대 아닌가 이거? 사연도 보내주신 고마운 분인데 혼까지 났어. 혼났어. 혼났어 이분. 이 와중에 나 들으라고 한 얘기인가? 나 들으라고 한 얘기. 잘 돌아보세요. 잘 좀 하지. 아 진짜 웃기네. 네. 아 너무 웃기네. 아. 그리고 이 금요일은 지혜가 끝 인사를 할 거라서. 네. 인사를 먼저 넉살 씨가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요거 멘트 그냥 읽으면 네네네. 되겠구나. 알겠습니다. 끝곡은. 네네.
그러면은 요거 정리까지 한 거고 마무리 멘트를 지금 하면 될까요? 네네. 네. 가겠습니다. 오늘 멘트하고 인사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 자, 가겠습니다. 아, 지혜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도 또 한 번 또 우리 배텐 팀의 엄청난 무언가를 또 보고 갑니다. 아, 진짜요? 예, 아, 정말 재밌었어요, 너무. 와, 근데 정말 하나하나 버릴 코너가 없어요. 아, 너무 재밌죠. 이 배텐은 예, 정말 최고였습니다. 아,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 다음에 뵙죠. 예. 토요일은 배디가 격리 생활 전 녹음해놨던 덤밀스의 팔팔한 가불 판단소가 방송되고요. 일요일은 제가 또다시 스페셜 DJ로 진행하는 너까지마 피아 코너가 방송되니까 그때 다시 만나요. 지혜님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 3월 11일 금요일 배송제 텐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곡은요, 정예인의 플러스 앤 마이너스고요. 그럼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오늘 최다 출연해주신 예인이 막내. 혹시 몰라서 끝곡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엔딩 매트만 다시 한 번만 따주세요. 아, 하나만 엔딩 매트? 예비로 따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소등하게. 그냥 소등하게 복수기를 안 하고 그냥 아, 복수기 없이 예예. 아, 예. 제가 한 번만요. 죄송합니다. 아, 봐. 나도 못 외우고 못 외워. 못 찾겠어서. 네, 네 가겠습니다. 네. 2022년 3월 11일 금요일 배송제 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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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웃기네, 이게. 게스트분들이 다 폭주기관차 스타일이죠, 오늘 보니까. 너무 재밌다. 야. 이 성재형이 날로 먹네, 보니까. 다 게스트분들이 다 하네. 아니, 얼마 고생하시겠어요. 야, 이거 참 엄청나네. 자세가 반대졌네. 맞습니다. 예. 아하. 야. 너무 웃기다. 아. 엄청 빨리 끝났어요. 아, 원래 더 늦게 끝내나요? 좀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되나? 네. 아, 너무 빨리 끝냈나? 아니, 아니요. 근데 사연은 많이 읽었어. 그죠? 예. 네. 원래 이제 선선배 이제 옛날 얘기 한 10분 정도 하고. 그러니까 옛날 얘기 10분, 군대 얘기 10분? 옛날 얘기할 때 참전 생생해서 너무 생생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입이 열려 늘 안 맞다가 그때만 잘 맞는 둘 격동 45년 근데 그 개근상 탔어요? 학교 다닐 때? 개근상 전 학교 근데 빠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빠진 경우가 좀 있었어가지고 개근상이 별로 없지 않았어요? 개근상 쉽지 않죠 사실 타는 거 별로 없었다니까요. 아 배디 개근상 뭐 그런 걸로 입고 얘기한 적 있어요? 개근상 엄청 타셨대요. 개근상은 어떻게 안 탈 수 있냐고. 아니 뭐 아프지도 않아 그 사람은? 조퇴를 해야 된대요 대신. 아니 지금 개근 못 하잖아요. 지금 개근 못 했죠. 맞아. 지금 개근 못 했어. 지금 남한테 맡기면 지금. 무조건 출석을 하고 조퇴하러 포복으로 걸어가서 조퇴를 한다고. 아이고 참. 굳이 학교에서 그렇게 원하지도 않는 짓을 아프면 그냥 집에 있지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개근상 쉽지 않지 학교 다니면서 상 타본 적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진짜요? 네, 저 뭐 중학교 때 저 그 우주소년단이라는 CA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회장이어서 그거 뭐예요? 우주소년단 약간 뭐 걸스카우트 이런 건가? 그런 보이스카우트 그런 건 다 달라요. 무슨 CA 시간에 가서 그냥 막 웃긴 애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장난치려고 갔던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우와. 장난으로 밀려가지고 거기서 뭐 CA장 같은 게 되었어가지고 주도권 잡는 분이셨군요. 아니 그것도 저 애들이 막 장난으로 야 그거는 막 넉살이 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근데 거기서 또 안 빼거든요 제가 그럼 그럼 막 또 단상에 앞에 나가서 제가 뭐 이 한 번 받쳐서 뭐 막 하겠습니다 막 장난치고 막 또 이런 거 하다가 우와 웃겼겠다 페플로우 시절 페플로우 시절이죠 예 페플로우 시절 맞습니다 휴 왜 페플로우예요? 제 옛날 랩 닉네임 아 진짜요? 왜 뭔 뜻이에요?
이게 플로어를 애완동물처럼 네? 갖고 논다고. 아, 네. 아, 우와. 아, 그럼 왜 여기에서까지 이게 참 영원히 괴롭네. 우와, 우와, 우와. 개같은 플로어, 개같이 플로어래. 아, 그 펫이야? 아, 예. 이에요, 이. 아, PET 아까 누가 펫이라고 써가지고 나는 그건 줄 알았지. 오, 그거 죄송해. 뭐라고요? 아, 제일 나빠. 아, 차라리 8로 썼으면 좀 멋이라도 있었을 텐데. 아, 참. ET를 가지고. 랩으로 뒤졌다. 뒤졌다. 너무 랩으로 지졌대. 진짜 여기까지 와서 또 이거 얘기하는구만. 아, 이거 올 때마다 얘기하겠네. 페플로우셨으면 페플로 불리셨겠네요. 만약에 지금까지 활동하셨으면 그... 포드코스트 코쿤처럼. 아, 근데 이름을 분명히 바꿨을 거예요. 그 이름이 너무 후졌어요. 지금 그때도 후졌어. 고등학교 때 바꾼 거였어요. 넉살로. 넉살은 진짜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이 한국에서만 한 어떻게 이 만들 수 있는 그렇죠. 한국어 이름을 그 개코 최자형들 때문에 그렇게 지은 거라 영어로도 멋있어요. 그 넉살 좋다의 예, 넉살인데 원래는 막 한글이랑 뭐 광대 인간 막 이런 것도 있어요. 후보 중에 한글로 짓고 싶어서 광대요? 예, 광대? MC 광대. MC 광대. 래퍼 광대. 인간도 있었어. 인간. 사람도 괜찮다. 아니고 뭐 빡세잖아요. 인간 딱 하면은 야, 저 뭔데 이름이 MC 야 인간이래 인간 이게. 아, 근데 잘 어울려요, 넉살. 그래서 뭐 지금이야 뭐 좀 잘 됐으니까 다행이지. 원래 본명이 뭐세요? 저 이준영이요. 준영이요? 예. 너무 평범한 이준영입니다, 예. 잘 어울리신다. 근데 막 요즘에 그 세컨 닉네임 이런 거 하시지 않으세요? 막 넉살 그 개코님도 뭐 그거 있잖아, 찬스 더 뭐 이런 거 하나씩 두시잖아요. 아, 그래요? AKA 같은 거? 네, 하나 이렇게 두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세컨. 아, 저는 뭐 AKA 저기 뭐 패스 발열 아, 진짜 싫다. 그러니까 넉살이라는 음악 형태가 있고 이제 부캐가는 음악 형태 있잖아요. 아, 그렇죠. 좀 센 음악 하실 때는 아, 근데 뭐 귀찮아서 그것도 뭐 제가 뭐 이름 다른 거 짓는다고 뭐 다른 거 뭐 또 저 쓸 것 같지도 않고. AKA 끝물 깔깔이까지 나왔네. 탈모 뭐 이런 거 나오고. 깔깔이가 뭐예요? 여기 이제 앉아가지고 깔깔깔깔 박수 치고. 깔깔이 훅한쪽 훅볼. 야, 이런 걸 좋아하시더라고. 작정인 걸 좋아해. 송재 오빠는. 아, AK 두공 MC 두공 바다의 신사. 아니, 너 뭐 생각했어? 빨리 얘기해. 뭐가 있나 보다. 너 뭐 생각했어? 아니, 오빠 보고 있잖아요. 아, 빨리 지금 말하셔야 돼요. 돼지. 그냥 다른 거 없지. 돼지. 피기. 귀엽다. MC 피기. 아, 뭔가 더 귀. 기운이 너무나 뭐 저 옥자 이런 거보다 더 훨씬 세다. 돼지. 돼지. 아프. 아, 그 피디님 때문에 쇼츠 10만 뷰 찍어가지고. 아, 뭐 있어요? 아니 이게 지혜 씨가 예. MBTI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제 성대 선배는 MBTI가 DAJ 돼지일 것이다. 아, 그냥 돼지로. 네. 근데 아무도 말 못했거든요. 그 말 그 단어는. 아무도 하지 않았었어요. 금지어였다. 그냥 우리가 그동안 옥자나 곰 이런 걸로 순화시켰는데. 그렇네. 아, 다이렉트로 순화한 거였어요? 근데 전혀 생각을 못해서 하나 그냥. 와, 진짜. 아, 근데 성재 형은 다이렉트로 꼽아줘야지. 그냥 돼지. 저 돼지.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저 여덟 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냥 그냥 돼지. 맞아. 나이 아, 좋다. 그리고 뭐 두공이고 곰이고 뭐 이런 게 다 필요 없지. 아, 근데 오빠 이제 돼지 아니에요.
놀리면 안 돼요. 아 웃겨. 오빠 살 많이 빠졌잖아. 살 빼는 사람한테 돼지라고 하면 화내요. 야 그래도 이번에 푹 쉬면서 또 좀 쪄야 죽긴데. 너무 웃기다. 회를 3인분을 먹는 게 참 웃기네. 아 맞아. 지혜 택배가 왔어. 아 줄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우민 영화를. 어 라디오로. 아, 어 야광별 스티커까지. 감사합니다. 오 귀엽다. 아 무민 양말이네. 네. 언니 한 켤레 가지시려고 두 켤레인데.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요. 아 맞다 맞다. 아직 퇴근하셔야지. 네. 오늘 누구랑 하세요 그러면? 저희 회사 뮤지션들 두 명 나와요. 아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아 제가 데리고 온 건 아니고 이 연락을 아, 아. 나올 애들이 아닌데 그 자꾸 버릇 나빠져요. 다음 날 너무 멘붕이 왔는데 감사하게도 와주셨어요. 네 저희가 감사하죠. 친하게. 기괴한 기괴한 듀오. 어 기괴한 조합 잘 맞는. 기듀. 하나 둘 셋. 셀카 한번 찍어볼까요? 네. 보여줄게. 좀 더 가까이 와줘. 하나, 둘, 셋. 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자, 또 이제 또 질리는 얼굴들이나 또. 에이. 아, 자주 보시는구나. 아니 자주는 아닌데 이제 회사를 같이 오래 했으니까 뭐 앨범도 같이 하고 이랬으니까 질리는 친구들이지요. 질리면 제가 있을까요? 바꿔줘. 바꿔 바꿔. 가라 그래도 돼요. 갑자기 부른 거 이거 갑자기 가라 그래도 되지 뭐. 갑자기 부르라고 했잖아요. 갑자기 가라 그래. 뭔데? 갑자기 부른 애들? 저는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또 봬요. 예, 네네네. 예. 안녕히 계세요. 세진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예, 끄죠. 가라 그래. 잠시만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못 뵌 분이 누구 누가 있죠? 방문성 위원님.